모든 생도들이 무사 귀환했는지 다시 확인하도록. 드디어 돌아왔군. 그래, 내게 무슨 일이지? 우리 그랑시드 기사 학교는 계승자의 발굴과 양성을 위해 설립되었다는 것 자네도 잘 알고 있겠지? 하지만 10년 전 계승자들이 모두 사라진 이후 여지껏 새로운 계승자는 없었지. 그런데 자네가 이렇게 나타났군. 전통적으로 새로운 계승자 이 여신상은 그랑시드의 설립자이자 건국왕이신 크리온 왕께서 후대 계승자들의 자질을 시험하기 위해 만드신 것이다. 이제 열도록 하지. 여기가 바로 증명의 방이다. 영웅의 힘을 이 세계에는 여섯 불과 물, 물론 그 속성에 대해 자네가 변신한 에바는 불속성의 힘을 가지고 있다. 에반의 불속성 힘은 물속성 몬스터에게 더 큰 데미지를 줄 수 있다. 에반의 불속성 힘을 사용해 눈앞의 몬스터를 처치해보도록. 에바는 불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물속성 몬스터에게 추가 영적 힘으로 공격하면 일정 확률로 속성 결정을 걸 수 있다. 불속성 결정이 걸린 몬스터에게 속성 신호도 사용해보도록. 이렇게 빨리 영웅의 힘을 다룰 수 있다니 훌륭하군. 고유한 속성으로 결정을 걸고 시너지를 일으키는 것은 영웅들만의 특별한 힘이다. 자, 이제 계승자의 증명시험을 시작하겠다. 눈앞의 적에 맞서 실력을 발휘해보도록.
이럴 수가. 증명의 방은 기... 이제부터 하는 이야기가 이건 계승자에게만 부여되는 특별 추천서다. 드디어 돌아왔네. 우와, 굉장해. 걱정했다고. 정말 오랜만이야. 이번에 그랑시... 응? 다들 물에 빠졌었다던데.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잠시만 기다리세요. 합! 자! 흡! 야심차게 준비했습니다. 더욱 강해지려면 자차! 계승자님이 물에 빠지셔서 새로운 옷이 정말 참 저 뱀 그림의 문장, 피지스의 상징이야. 정신 차려! 문양에 걸린 마법에 현혹되면 안 돼!
약화. 자, 이거 받아. 신호를 주면 힘껏 뛰어올라 저 휘장을 찢어. 자, 뛰어! 난 오웬. 너. 막아내야 한다. 저건 마법 제어기가. 아직도 피지스가 남아 있어. 난 저쪽을 맡을게. 수련의 성과를 보여주겠어. 진짜 목적은 도서관이었어. 얼른 도서관으로 와. 큰일이야. 피지스의 진짜 목. 대단한 생도가 나타나셨군. 재밌어지겠는데?
겁들이 없군. 여기까지 오다니. 수련의 성과를 보여주겠어! 저 초상화의 주인. 계승장님. 반가워. 이렇게 마주보는 건 처음이네. 이 아이가 앞으로 그대를 인도해 줄 거예요. 방금 만나게 된 아이 계승자에겐 그대를 기다리던 이들이 있습니다. 자, 이제 그들과 만날 시간입니다. 카린, 웬일로 제 시간에 왔네? 당연하지. 내가 이 순간을 얼마나 기다렸는데. 지난번에는 그럴 듯. 만나서 반가워. 자, 이제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준비되었지? 뿐만 아니라 이제 카린의 힘으로 생명력.
이제부터 시작이야. 목적은 달성했으니 그럼 미만. 잠깐만! 무턱대고 덤비면 안 돼. 내가 상대하는 방법을 알려줄게. 에반과 카린의 힘을 합쳐서 상대해보자. 먼저 에반의 힘으로 불속성 결정을 걸고 카린의 땅속성 결정 공격으로 석화시키는 거야. 석화에 걸린 마도병기에게 다시 에반의 석화 공격으로 마지막 한 방! 자, 이제 실전이야. 잘할 수 있겠지? 카린의 힘으로 생명력 회복을 할 수 있는 건 알고 있지? 위험한 순간에는 카린의 힘을 사용해봐. 모두의 힘을 모아! 그나저나 히게스는 게 크리온 왕의 일지를 노린 거였어. 우선 이놈부터 처리하고 얼른 알리자. 진짜 실력을 보여주지. 내부의 피지스들도 아론 단장님은 저쪽에 계실 거야. 뭐라고? 먼저 가 있어. 새로운 임무를 받은 거야?
피지스가 일찍... 이제 길 잃어버릴 일은 없겠는걸? 무슨 일이신가요? 가진 것 당장 다 내놔! 일단 저놈들부터 처치하자! 시련의 성과를 보여주겠어! 보자. 저쪽이라면 우선 저기 좀 봐. 그랑시드의 경비병이야. 안녕하십니까? 조심해. 엔트 병사야. 소의 숲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지? 피지스와 관련이 있는 걸까?